오뎅 콩나물 요리예요. 맛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해요. Hola.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시장 가기도 참 무서울 정도인데요. 가성비가 굉장히 싼 요리예요. 그러면서도 오뎅이 들어가고 콩나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이 다 좋아하는 그런 요리입니다. 대파 한개 정도예요. 이거 반 지금 자른 건데 한 개거든요. 이거를 어슷 썰어 주세요. 고추장 1큰술, 진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마늘 2큰술, 후추 1작은술, 설탕 1작은술이에요. 믹스를 해주시고, 고춧가루 1큰술을 넣어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시고, 오뎅은 작은 거한 봉지인데, 네 다섯 쪽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만 코팅을 해줍니다. 콩나물 한 단인데, 아니, 한 봉지. 콩나물 한 봉지인데요. 내 편이 콩나물 머리를 안 먹어요. 불을 좀 줄이시고, 여기다 양념을 이제 투하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튀겨가지고 약간 요거를 내 편은 콩나물 머리를 안 먹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다 콩나물 머리를 따야 돼요. 불을 올려주세요. 썰어놓은 마늘을 투하해주고 파 맛있겠죠? 이제 불을 꺼주세요. 와, 맛을 볼게요, 맛을. 그 씹히는, 콩나물 와삭와삭 씹히는 소리가 들리죠? 너무 맛있어요. 와, 대박.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와. 조선간장이에요. 조금 싱거우면 직간장을 1큰술을 넣어주세요. 역시 음식은 간이 맞아야 돼. 오뎅 콩나물 요리예요. 맛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해요.